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한교총하고 아니 여기 한교총 총회장들도 이걸 모를 거야. 내가 오늘 이거 찾아냈거든요. 이게 언제 거냐면은 자 올려봐 저걸 올려야지. 그게 해줘 좀. 자 저게 언제 거야? 2023년이네. 올해 거야. 올해 2월 28일. 자, 요 기사. 자, 저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한교총 이형훈 대표회장 NCC도 함께하는 연합 기관 통합 생각 중이다. 아하, 자, 드디어 이제 자 유영모 제일 먼저 저 소강석 하다가 유영모로 이제 1인 체제로 처음에는 한교총이 출범할 때는 세 사람이 공동 대표장이었거든요. 장종현, 뭐 소강석, 뭐 이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1인 체제로 유영모가 대표장이었어요. 통합 측. 그 다음에가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지금 2023년이니까 올해 아니 올해 난 이영훈 목사님이 난 한교총 대표장인지도 저번에 몰랐었어요. 근데 이영훈 목사님이 한교총 대표장 하실 때 어저께 회의에서 2월 달에 회의에서 뭐라 했냐? NCC도 잘 들어봐요. 이영훈 목사님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나 참 죄송한 건 아니지. 이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해명을 하시고 성명서를 발표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 만 명이 지금 오셨는데 어제 방송한 것도 지금 너하라만 제가 방송한 것만 해도 5만 명 올라 5만 명. 그리고 너만 몰라 뭐 이승만 다른 데까지 해서 지금 8만 명 봤어요. 8만 명. 그러면 오늘 이건 조나단 목사가 나 개인 유튜브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다 여기 들어오십니다.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다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은 저는 이영훈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개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공개 질의를. 그러면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영훈 대표장이 내가 이걸 발견했다니까 NCC도 함께하는 연합기관 통합 생각 중이라고 이영훈 목사님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니까 자 내려봐요. 요건 내가 지금 요거는 굉장히 지금 목사님이 안 읽어봐서 잘 이게 내용이 안 들을 수도 있거든. 아까 어디 일장에서 아대 대표장 거기 위에 읽으라겠잖아 위에. 아니 거기 여장에서 언제 내가 아니 저기서 연습을 했는데도 또 저렇게 저 방송실 또 그러네. 자 이영훈 대표장이 봐요 이런 NCC까지 포함하는 잘 봐봐요. 이영훈 목사님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NCCK가 뭔지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공산당이요. 공산당 NCCK가 쉽게 얘기하면은 간첩집단이야. 뭐 목사가 두드리고 있어. NCCK까지 포함하는 연합을 이야기하니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봐요. 파열음이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뭐야 여기 지금 좀 좁혀봐. 안 보이잖아. 아니 좁히라고. 이날 날짜만 보이잖아. 날 이날 아니 좀 줄이라고 기사를. 글씨가 안 보이잖아 지금. 이쪽이 안 보여 지금. 거기가 안 보인다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이 참. 글씨를 줄이라고. 화면 줄여. 자 오케이. 그렇지. 아, 이거 나 정말 힘드네, 진짜. 이날, 잘 봐봐, 여러분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장 합동, 자, 잘 나와요. 예장 합동, NCCK하고 연합하자. 그러니까 이영훈 대표회장이 통합 합동 총회장 권순홍 목사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어요. 이제 합동 측 총회장님한테. 물으니 그는 이영훈 대표장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공개적으로. 나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반대했느냐? 자, 거기 좀 내가 눈이 안 보여, 지금. 자, 한번 읽어주세요, 권순우. 권순우 총회장은 NCC와 연합해서 일을 할 수는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적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교총이 발족될 때 NCCK와 연합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NCCK와 함께 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 합동 직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요게 이제 문제가 아니야. 자, 권순웅 총회장도 분명히, 나 NCCK하고만 안 해. 절대 안 해.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요거를 여러분 입력해 두세요. 권순웅 총회장님.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발언까지 했는데, 난 이해결란한 게 아니야. 사기를 쳤는지, 이게 진심인지, 내가 또 증거를 갖고 와서 얘기할 겁니다. 절대 뭐 않는다고, 뭐 합동 측은 뭐 참여하지 어려울 것이다. 자, 어려울 것이다 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합동 측의 주요 인사들도 같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실. 예장 합동 교단에서 영향력이 강한 한 인사는 WCC의 유화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오종호 부총회장과 달리 권순웅 총회장은 개혁 신학이 확실한 사람이다. 총회장 때 한교총이 NCCK와 연합하는 일을 시도한다면 우리 교단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100% 합동 측은 NCCK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죠. 자, 거기 일단 여기다 거기다 적어놔요. 여러분 적어놔. 그 다음에가 이제 100, 여기 나와. 그 다음 교단. 자, 다른. 또 다른 대형 교단인 예장 백석 교단 인사도 네. 탄핵 소리를 높였다. 백석 총회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그는 작년 12월 8일 열린 한교총 정기총회에서 예장 통합 증정 총회장 최기양 목사가 설교하며 WCC를 일치와 연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아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이제 한교총 대표회장까지 나서 NCC와 연합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한교총 참여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자, 요거는 어디 교단입니까? 예장? 백석. 백석? 자, 그러면 백석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죠? 난 한교총 오고 난 필요 없다. 자, 거기 그 밑에. 자, 한교총에서. 한교총에서 가장 큰 교단 그룹인 가군에서 예장 통합을 제외한 모든 교단의 주요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자, 모습이다. 예장 통합을 제외한이네. 요 네. 강조 좀 해줘요. 한교총에서 가장 큰 교단 가군, 그룹인 가군에서 예장 통합을 제외한. 제외한 모든 교단의 주요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요거 이제 정리가 됐죠. 9,000명 들어왔는데. 자, 그 기사 내리고 딴, 자, 그다음 봐. 난 이제 지금 시험이 막 들라고 그래, 내가 지금. 자, 그러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마지막 끝에 예장 통합을 제외한 제외한 가군이라고 하는 가나 다 군이 있는데, 이제 총회장, 뭐 대표장 하려고 했는데, 가군은 대형교단을 중심으로 한 것이 가군입니다. 그것도 한기총에 서던 걸 갖다가 한교총에 가가지고 그걸 또 했는데, 통합 측을 제외한, 그게 통합 측하고, 그러니까 이영훈 대표회장하고는 이제 NCCK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통합을 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모든 교단은 반대를 했어요. 강력하게. 거기서 이제 합동 측, 그 다음에 예장 백서. NCCK가 반대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부활절 연합, 이제는 이게 2월달인데,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자, 다른 거 필요 없어. 최근, 어제 그제, 부활절날, NCCK와 이들이 전부 다 안는다고 했죠. 안는다고 했어. 분명히. 통합 안는다고 했어요. 반대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부활절 예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설교자부터 보내줘. 설교자. 예장 백석, 장종현, 자, 이영훈 대표장 보여주고, 자매님, 자, 보여줘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더 크게 띄워, 앞으로. 잘 보이게. 영락교회,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예배실랑 영락교회 대회사 이영훈 목사 대회장 한교총 대표회장 기독교 대한 하나님성의 대표 자, 됐습니다. 요게 대표회장입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 요거는 누구예요? 이철 감리교. 자 여기도 분명히 앉는다고 했어요. 통합 측 외에는 다. 자 기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소강석. 소강석도 앉는다고 해서 합동 측도 어? 거기도 한교총이지? 전직.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이제 아까 회의에서 나온 분이 바로 여기 이분입니다. 권순홍 총회장. 분명히 합동측이죠? 합동측. 축도에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아. 야, 예장 합동 총회장. 당신이 분명히 어저께 2월달 회의에서, NCCK와 하나가 연합을 하면 앉는다 했잖아. 자 그러면 NCCK 회장이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빨리빨리 냉겨 얼른. 자 여기 있다. 자 이거 한번 저 읽어주세요. 강연웅 목사 NCCK 회장 기장 총회장. 자 기장 총회장이 지금 현재 NCCK 회장입니다. 아니 목사들이 말이야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님 성명서를 발표든 해명을 하세요. 왜 거기 회의석상에서 NCCK와 목사님은 연합을 하자. 통합층 목사님도 연합을 하자. 물론 기장층인 뭐 여기 저 NCCK에 들어갔으니까 하자고 했겠지. 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결렬됐잖아요. 반대했잖아요. 다 반대해가지고요. 안기로 끝났어요. 연합 안기로. 그러면은 안기로 한 그 합동측이나 왜 또 백석 설교자 왜 안 나와? 그 저 자 이 사람이 NCCK하고 같이 했죠. 자 똑같이 봐요. 부활자전하면 또 다른 분 봐봐요. 자 여긴 강경철이고 다른 분 이거는 저 시티에서 사장이고 설교자 했잖아. 설교자 백석 측 장종현 설교자 안 왔어 거기. 자 그럼 다른 기사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아이고 진짜 참 여기서 방송실에 보내면서 자 이거 볼 사진 띄워줘요. 예장 백석도 강력하게 아까 반대했지요. 자 그러면은 자 빨리 띄워요. 지금 보낸 거 사진 띄우라고. 자 누구요 이거는. 여기는 저기고 거기 누구요. 이분은 통합측 누구요? 빨리빨리 올려봐. 거기, 저기, 올려야지. 여기는 누구요? 영락교회 당회장, 목사님 얘기 좀 해줘요. 왜 안 해주십니까? 아,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영락교회 당회장입니다. 자, 여기 통합 측입니다. 자, 여기는 NCCK 외인수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자, 장경동. 자, 장종현 목사, 장종현. 상임대장, 내가 이장, 지금 보냈어. 백석, 지금 내가 보냈어. 총회장. 자, 여기도 분명히 장종현 분명히 예장 백석도 거기 동참 않기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참 않는다고. 아니 않는다고 해서 지금 회의가 그렇게 끝났는데 왜 오늘 갑자기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몇 달도 아니야. 2월 달에 했으니까 3, 4, 5, 6. 근데 어떻게 지금 여기 또 설교자로 그러면 NCCK를 부르지 말든가. NCCK를 왜 불러 그러면은 함께 했잖아요. 함께 그거를 빨리 한국교회 앞에 성명서를 내세요. 대표회장님 앉는다고 당신들이 큰소리 쳐놓고 이거 몰랐습니까? 회의한 거 내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NCCK가 뭔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함께 하지 않기로 했고 여의도 순봉께도 분명히 여기 퍼레이드도 안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봉께. 그러면 자 여의도 순봉께가 퍼레이드 했는지 안 했는지 어저께까지 내가 안 보여줬어요. 아무 말이 없길래 내가 어저께도 안 보여드렸어요. 어차피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지금 9,200명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한 번에 만 명씩 들어오는 예배 있습니까? 자 보세요. 크게 뛰어요. 앞으로 더 크게 뛰어요. 여의도 순봉교회 부활절 퍼레이드
우리도 간첩 다 심어놨어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저기 광고 시간에도 교규별로 5명씩 참석해라 이렇게 광고 됐어요. 교회에서 광고도 하고. 자 쭉 와봐. 사진 쭉 얼마나 많이 왔나. 저 이쪽으로. 자 저렇게 많은 내가 아까 그 영상으로 보니까 저 뒤까지 여의도 순봉계가 한 내가 볼 때는 많더라고. 숫자가 영상으로 내가 봤는데 요건 앞에 사진만 찍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런 건 안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세가 문제가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교단 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총회장 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제자 베드로가 사타라 내들어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 너는 나를 오히려 넘어지게 한다 한 것처럼 우리 목사 저도 우리도 다 닳고 다른 사람인데 오영성 목사님이나 다 우리도 알 것 다 알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이 우리도 다 해봤는데 내가 목사님도 속을 누구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양심 있지. 어떻게 NCC 개혁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산당한테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까지 나왔으면은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은 이순창 목사님 NCCK하고 함께하지만 NCCK의 핵심은 종전협정, 평화협정입니다. 자, 보세요. 그 기사 다. 자, 여기 보세요. NCCK. NCCK, 평화조약. 네, 외국군 철수. 자, 기장, 외국군 철수. 왜 교단들 조심스러워? 자, 기장 왜 교단들? 기장은 NCCK니까. 기장 교단 NCCK인데 교단들 조심스럽다고만 해요? 그런데 아니 그때가 아니고 어제 바로 이틀 전에 NCCK하고 같은 강단에 더군다나 영락교회에 NCCK를 사탄으로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김은성 목사 그러면 돼? 당신 말이야 뭔데 거기서 그런 짓을 하냐고. NCCK는 기장이니까 또 거기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밑에 평화.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한국교회 교단 정책 담당자 초청 좌담회 열립니다. 자 평화협정을 해서 벌써 목사들이 다 총회장들이 앉아가지고 다 지금 좌담회도 하고 정책 담당자 초청을 해가지고 이 정책 한국교회 교단 정책 담당자 이거는 말이요 지금 여기다 이인영이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교단이 전부 앉아가지고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지금 좌담회까지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장 외에 교단들은 조심스러웠다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니 이때는 이때 이게 16년도에 봐요 요거 봐 2016년도잖아요 여기 날짜 봐봐 여기 2016년도 6월 15일 네. 그러면은 당장 어제 그랬잖아. 이게 지금 물밀듯 다 교단에 파고 들어가서 아, 평화조약 거자는데 뭐 내용을 모르는 거야. 역사를 전광 목사님처럼 역사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빨리빨리 연결봐. 빨리빨리. 아 여기 또 읽어주세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주장했던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이게 NCCK입니다. NCCK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커밍아웃 동성애자 임태훈 소장에게 인권상도 수여하고 끼리끼리 북치고 자빠졌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동성애를 찬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빨려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그러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빨리 종전평화협정 그러면 그 어저께 통합 즉도 다 이게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은 어제 주일날 NCCK와 같이 부활절 열람예배했다고 하면은 성도들이요 한국교회요 이거 우리 미쳐버립니다. 이거 진짜 혈압이 올라갑니다.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주장했던 NCCK가 무엇도 무슨 짓 했어? 동성애자 임태훈 소장에게 인권상을 줬어. 자 그 다음 빨리빨리빨리 자 시간 또 다 갔네. 아 나 이거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 해체 주장을 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 NCK와 한국교회 내 종북 세력. 자 이거 보세요. 자 NCK가 이렇게 종북 세력과 손을 잡았어요.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 해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이거 하나 갖고 지금 목숨 걸고 이거 하나 갖고 자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문재인, 이재명, 저 운동권 출신 인종석, 이인영 다 지금 대한민국이 물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기치면 안 돼. 지금 또 살짝 물러가려고 하지도 말고 이미 어저께 통합 측에서 행것 보면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 공문 발송해서 이제 종전 평화협정 이제 하자. 그래서 그걸 공문 다 발송한 게 다 답이 나왔잖아.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 교육받아? 자, 요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철 감독 회장 NCK에 대한 분명한 견해 밝히라. 자, 이제 이철도 이제 결국 감독회장이 지금 감독회장이야. 요게 그러니까 22년도에 감독회장. 그런데 감독회장 아까 그 사람이거든요. 자, NCC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라 그랬잖아. 요거는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요. NCC에 대해서 이철 감독회장, 우리 감리교인들은 못 살겠다. 감리교 목사들은 NCC 여고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당신 입장 밝혀라. 내려봐요. 자, 아까 읽으라고 했는데 있잖아, 읽으라고. 자, 가면서 우유 올려봐, 우유. 자, 거기 사진 나왔지, 사진. 요, 목사님들입니다. 여기 봐요. 더불어민주당 3대 합법 규탄, 감리교인 기자회견. 봐요. 감리교인들이 말이야, 더불어민주당 3대 합법 이거 나왔거든. 자, 내려요. 이분들이 이제 이철 감독회장한테 따지는 거야. 자, 내려. 아까 어디, 빨리, 아까 거기 일작 했잖아, 아까. 그렇지. 자, 여기. 자, 이철한테 NCC 개인은 진정한 의미의 연합기구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감리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단이다. 왜? NCC 개인은 소속 교단들의 공통된, 뭐요? 관심사와 합의된 사업. 그리고 방향성은 무시한 채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무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내부자들의 생각과 결정에 움직이는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연합기구도 아니며 감리교회는 그들을 위해 매년 1억 4천 원의 감리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지원해 주며 물주 노릇만 하고 있다. 자, 이게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또 따로 있고 교인들이 이렇게 감리교 교인들이 NCCK는 말이야 대표장은 소용도 없어. 총무가 다 하거든. 총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거야. 1억 4천만 원을 또 감리교회 성도들에 드린 헌금. 감리교인들이 이렇게 감리교회 교인들이요. NCCK와 만약에 감리교회 목사들이 감독회장이 저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여기. 빨리 여기. NCCK는 기독교 말세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자, 1번은 1억 4천만 원 지원했다고 나왔고요. NCCK는 이게 감리교회 교인들이 하는 얘기요. 지금 이철 감독회장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봐요! 이영훈 대표회장님, 이영훈 회장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 진짜 너무 들어오시네, 진짜. NCC계는 기독교 말살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진전한 게, 이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날뛰는 게 NCC계입니다.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난 피눈물 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내가 인생 끝내도 좋아, 나는. 이영훈 목사님. 왜 NCC계 회장을 부활절 연합예배 거기다가 축사를 세우냐고! 이 감리교회 교인들까지도 피 끓는 이 호소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 한교총 해체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성명서 안 내기만 해봐. 내가 계속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또 뭐예요? NCCK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동성연애를 옹호한다. 자,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게 NCCK입니다. 자, 교회를 말살시키는 차별금지법을 최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 아니, 거기다 해놓으라니까 왜 그래, 지금 방송실. 나 열받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면 한교총이 이 새끼들 정말, 동성애요?
니들은 짐승 새끼냐? 당신들 아들이 남자 며느리는 어떤지, 당신을 동성애자들, 그건 환자요, 환자.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면 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면 목사님들 딸부터 그렇게 하고 아들부터 그렇게 결혼시켜, 동성애로? NCCK가 이거를 제일 주장할. 이것도 이거지만 미군 철수야, 미군 철수. 반공교육 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한기총이 생겨가지고 말해. 한기총은 박살 내놓고 인간들이 한기총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인들만, 순진한 교인들만 다 죽여? 여러분들 이런 교회 다닐 것도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저런 목사들 따라갔다간 교인들 영혼 다 죽어. 감리교 교인들이요, 감독회장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어따 저런 데다가 1억 4천만 원을 갖다가 후원을 해? NCCK에다가? 동성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번째. NCCK는 종교 간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이슬람, 불교 등 다 종교를 옹호하며 종교 다원주의를 옹호합니다. 와, 씨. 정말 이거 WCC네, 이거. 야, 이거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NCCK의 이와 같은 반 기독교적 행태로 인해 매년 많은 감리교인들이 감리교회를 떠나고 있다. 야,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 다 갔네. 반도 못 오고. 아유, 9,200명으로 끝났지만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 제목 좀 보여줘봐. 썸네일 지금 뭐 하나 하나밖에 안 했네. 하나밖에. 자, 그러면은 문재인 영화하는 거, 자, 영화 그거 하나, 여기 있는 기사들 제목 있는 거 하나씩만 보여줘봐. 자,